안녕하세요. 오늘은 윤수연의 꽃길 C키로 설명드릴 건데요. 저는 원카포에서 치는 거고요. 이 멜로디를 보면 미, 솔, 라, 솔, 미, 레, 미, 라, 미, 레, 미, 도, 시, 라. 그래서 이제 네 마디로 간단히 끝나는데 처음에 이제 미, 솔 할 때는 C코드 잡은 상태에서 미, 솔, 4번, 3번 미, 솔 하고 F는 이 F 메이저 7 잡은 상태에서 2, 3, 4번만 잡고 근음이 이제 F니까 파 4번 줄이죠. 4번 하고 멜로디는 라 4, 3 동, 4, 3, 4, 3 이 처음에 F에서 두 박자 반 길이만큼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치는 게 이제 8분음표 길이로 다 쪼개서 친다고 그랬죠. 그래서 두 박자 반은 다섯 번을 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4, 3 동, 4, 3, 4, 3 그리고 솔은 이걸 손을 띄워줘야 솔이 되죠. 개방현 솔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미래 그렇죠. F에서 2, 3, 4번만 잡고 4, 3 동, 4, 3, 4, 3 솔, 미래 그리고 두 번째 마디를 가면 C코드에서 미, 라, 미래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C코드 근음 5번하고 미 5, 4 동시 치고 여기는 이제 세 박자 길이기 때문에 총 여섯 번을 쳐주는 거죠. 5, 4, 동, 5, 4, 5, 4, 5. 저는 이렇게 치는데요. 일단 이제 이 멜로디 친 것보다 채워주는 음은 그 위에 낮은 음에서 쳐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윗줄로 가는데 나머지 줄 여기 이제 코드 잡은 상태에서 밑에 줄을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. 5, 4, 동, 5, 4, 5, 4, 5. 그 다음에 라는 다 개방 띄워주면 라, 미는 4번 줄. 잡아주는 거죠. 라, 미. 그 앞에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C에서 미, 솔, 라 솔, 미, 레, 미 라, 미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D마이너에서 레가 되는데 그러면 그는 이제 4번이랑 4, 3, 2, 3 E마이너 가서 미, 도, 시, 라 해서 이제 끝나요. 그러면 E마이너는 근음 6번하고 미, 4, 6번, 4번을 동시에 치고 미, 6, 4, 동, 5, 4 그리고 도, 시, 라는 여기 3플랫에 5번 줄이 도죠. 도, 시 밑에 이제 풀링 오프로 해서 도, 시 마지막은 A마이너에 라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. 이제 D마이너에서 다시 보면 레 4, 3, 2, 3 E마이너에서 6, 4, 동, 5, 4 도, 시, 라 이렇게 되는 거죠.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. 미, 솔, 라 솔, 미, 레, 미 라, 미, 레 미, 도, 시, 라 하고 이제 노래 들어가면 돼.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. 난 못 가요. 이렇게 해서 슬로곡의 기본 근음이랑 근 3, 2, 3, 1, 3, 2, 3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되고 이 전주를 높은 음에서 만약에 친다면 밑에 이제 미를 이 높은 미로 치는 거예요. 미, 솔 이렇게 치는데 F를 5플랫에 가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 솔을 잡을 때 1번, 3번 줄을 동시에 눌러주는 거예요. 미, 솔 하면서 라로 갈 때는 F를 슬라이딩까지 5플랫까지 해서 5플랫에서 1, 2, 3번, 6플랫에 2번, 7플랫에 4번 줄 이렇게 잡는 게 F거든요. 그래서 여기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라 근음은 5번을 5번 라를 쳐주거든요. 그래서 5, 1, 동, 4, 3, 4, 3 라 그 다음에 솔은 8플랫에 2번 줄 솔, 미 얘 띄워주면 솔, 미, 레 레는 여기 7플랫에 3번 줄이죠. 그래서 5, 1, 동, 4, 3, 4, 3 솔, 미, 레가 되죠. 그리고 다시 이제 C코드 내려와서 미 그러면 C코드 근음 5번하고 미 1번 줄
여기는 5일 동 3 2 3 2 3 그리고 라미 라는 여기 E 플랫의 3번 줄 라를 눌러 주셔야 되죠. 라미 미는 1번 줄. 미 라미 그리고 D 마이너에 가서 레를 칠 때는 근음 4번하고 레 멜로디는 여기 2번 줄 사이 동 3 2 3 E 마이너에서 미 도시라 가는데 그러면 근음 E 마이너 근음 6번하고 미 6일 동시 6일 동 3 2 그리고 도시 풀링 오프로 2번 줄 도시 마지막엔 A 마이너에서 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. 그러면 근음 A 마이너 근음 5번하고 라 5 3 동 4 3 4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 들어가시면 돼요. 이렇게 치시면 되죠. 중간에 이제 노래 뒤에 부분을 스트럼 섞어서 같이 쳐주시면 되고 간주는 다시 전주 부분을 이거 똑같이 한 번 더 친 다음에 치시면 돼요. 한번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